중국에서 사복을 입고 순찰 중이던 한 여성 경찰이 거리에서 시카를 휘두르던 남성의 칼을 맨손으로 빼앗아 화제입니다. 지난 24일 차이나넷, 텐센트 뉴스, 소후닷컴 등 중국 내 언론과 포털에는 칼을 휘두르는 남성의 흉기를 맨손으로 빼앗은 여경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중국 쓰촨성 러산시의 무천현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무천현 목기진의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중국의 부엌칼을 들고 젊은 여성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때마침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이 이를 발견, 곧장 남성의 흉기를 맨손으로 빼앗았습니다. 이 빨간 패딩의 여경이 맨손으로 남성의 흉기를 뺏는 장면은 현장에 있던 이들의 핸드폰으로 촬영돼 온라인에 공유됐습니다. 나경사는 여성이 두 남자에 눌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회색 상의를 입은 남성은 부엌 칼을 손에 들고 여성의 목을 베려고 하고 있었다며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그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범행을 막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나경사는 스스로를 경찰이라고 밝히며 칼을 내려놓으라고 다그치며 달려들었고 그는 사람들과 함께 양손으로 남성의 칼을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 이모 씨는 칼을 든 남성 위모 씨와 부부 사이였으며 위모 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 칼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